준영이라는 인물을 맡았고요. 준영이는 아까 잠깐 영상을 보신 것처럼 배우 일도 하면서 가수 일까지 하는 드라마 속 시대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엔터테이너이고요. 제가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줬고 배려를 많이 해줘서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, 수지 씨가. 그래서 현장을 밝게 빛나게 해주어서 수지 씨 촬영이 있는 날에는 스태프들이 항상 웃고 있었고 저 역시도 웃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는 배우고 굉장히 깊은 연기를 할 줄 아는 친구더라고요. 처음 같이 호흡을 해보니까.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. 일단 종석이랑 자주 연락을 하는데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했었어요. 떨린다고 오늘 제작 발표회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촬영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종석이 얘기로는 W 스태프분들이 타도 한 뜻을 외치고 있다고 장난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친구랑 동시간대에 이렇게 드라마를 만나게 되는 게 참 영광이고 또 이런 일이 흔하진 않으니까 서로 응원해주면서 지내고 있고요. 굉장히 신납니다. 그 상대가 수지씨이기 때문에 더 신나고 짝사랑 연기를 할 때도 저는 저 혼자만이었지만 멜로를 찍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그런 멜로 드라마를 또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도 또 개인적으로 되게 신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. 굉장히 응원해주고 있고요. 드라마 티저가 나올 때마다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. 또 드라마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민호 형 같은 경우에는 또 저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민호 형도 굉장히 저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고